천태종이 고려 대장경 초조본인 묘범연화경 전본을 원래 모습으로 다시 재현하는 불사를 시작했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재현될 이번 대작불사는 초조본의 재현뿐 아니라 국난 극복의 염원을 담았던 초조본 판각의 정신도 이어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보도에 하경목 기자입니다. 천태종은 지난 13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종정 도용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충광 스님 등 종단 주요 소임자와 신도 등 사부대중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려대장경 초조본 천품 묘범연화경 각성불사 고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묘범연화경 각성불사는 고려대장경 초조본 전체인 233장과 외장본 일체를 그대로 재현해낼 뿐만 아니라 국난 극복을 염원했던 조성 당시의 정신을 오늘에 있는 것이어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종정 도용 스님은 팔만 대장경을 처음 새긴 그 어를 이어서 천태의 불자들이 앞장섰으니 천태의 세월이 새롭다면서 일성 묘법과 법화의 뜻을 받들어 평화와 번영, 통일의 아름다운 연꽃을 피워내라고 법어를 내렸습니다. 총무원장 충광 스님도 대장경 조성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봉대하고 전하는 경건한 일이자 시대의 정신 문화를 총결하는 역사적인 일이라며 불사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우리 종단의 소위 경전인 묘범연화경을 비롯하여 일체 경전을 파악하여 길이 전하고자 원력을 세운 것은 과거로부터 전해온 불교의 정신을 오늘의 자양으로 삼고 다시 미래로 전하고자 하는 소명의식에 비롯된 것입니다. 천품 묘범연화경 각성불사는 벌목에서부터 다듬기, 삭히기, 소금물에 삶기, 파나본 제작, 판각과 오탈자, 마구리 달기와 장석 달기, 방자목 고정과 인경, 재본 등 전통 방식의 제작 과정을 거쳐 오는 2019년 5월 해양할 예정입니다. 판각은 목판 서화가인 안준영 대장경 문화학교 교장이 맡았습니다. 고불법회에 참석한 천태종 신도들도 불사의 거룩한 의미가 더욱 많은 불자들에게 전해지길 소원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문화적 자부심을 담고 있는 고려대장경 초조본의 천품 묘법 연화경을 필두로 각성불사를 전개하는 그 자체로 찬란한 문화의 개선과 발전이며 종단의 자긍심과 종도들의 불심을 고치시키는 일이라고. 국태민안과 부처님의 가호로 외적의 침입을 막고자 조성된 고려대장경이 천년이 지난 지금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빛을 보게 됐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